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일요일 오후 햇살이 아주 따가운 건 아닌데 덥습니다. 햇볕이 아주 쨍쨍합니다. 아, 이번 영상에서는요, 해외 의대에 보통 관심을 가지실 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한국으로, 그러니까 해외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이제 국내 리턴한다 그러죠.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뭐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부분이 가장 관심사인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해외 의대를 진학하는 거, 일단 첫 번째로 의사가 되고 싶은 열망이겠죠. 그리고 한국의 의대 입시가 너무 그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처럼 일반 학생들에게 힘들잖아요. 물론 뭐 잘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국내 의대에 잘 진학하겠지만,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국내 의대에 모두 진학할 수 있는 건 아닌 거 모두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의대 관심을 갖게 되고, 저 역시도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해외 의대 관심 가지실 때그 해외 의대 졸업 후 국내로 리턴할 때 그게 가능할까? 그 부분에서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데, 저는 왜꼭 국내로 리턴해야 되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냥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의대 가려다가 해외 의대 간 거니까 무조건 한국에 와서 의사해야 된다? 아, 일리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한국 사람이고, 가족이 한국에 있고, 친구들이 한국에 있고,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해외 의대를 졸업했다면, 그리고 그 나라에서, 해당 국가에서 일단 의사 자격을 갖춰야겠죠?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일지, 뭐, 다수의 나라들이잖아요. 제 영상에서도 여러 나라들을 말씀드리고 있고. 하지만, 호주나 영국 쪽으로 한번 도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왜 호주나 영국이야? 아, 저는 지금 호주 의대나 영국 의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해외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꼭 영국이나 호주 의대 가는 학생들보다 그 외에 해외 의대를 진학하는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네. 그런 경우에 해외 의대 졸업하고 영국이나 호주에서 의사 생활을 하려고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구글에다요, International Medical Graduates UK, International Medical Graduates Australia 검색하면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 좀 외곽 지역, 어떻게 보면 루럴 에어리어라고 하죠. 예, 루럴 에어리어. 외곽 쪽이나 좀 이렇게 소위 말하는 대도시가 아닌 경우에는 의사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외에서 의대 나온 학생들을 두팔 벌려까지는 아니지만, 예,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의사가 늘 부족합니다. 영국 의대 정원이 우리나라 정원의 한두배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료 인력이 부족합니다. 특히 GP, 뭐 우리 그냥 익숙한 그 영어로는 패밀리 닥터라고 하죠. 예, 부족해요, 되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터내셔널 메디컬 그레듀어들을 항상 끌어모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국이랑 호주에서 의사 생활하면 왜안 됩니까? 어차피 해외 의대에서 공부할 정도면 영어 능력은 기본적으로 검증받은 상태인데, 왜꼭 한국으로 돌아오려고만 하십니까? 한국으로 그렇게 꼭 들어오시려면 호주랑 영국에서 의사생활 경력 쌓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습니까? 왜, 그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많이 불편하신가요? 어느 게 우선인지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의사가 되는 게 목표인지, 아니면 한국에 거주하는 게 목표인지. 어떻게? 제 포인트가 잘좀 전달이 됐기를 바랍니다. 국내 유턴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해외 의대에서 의사가 되고 싶어서 공부를 하고 했다면 더큰 세상으로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해외 의대 가고 국내 리턴하는 방법,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해외 의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한국 분들한테 어떤 분들한테는 그거 한국에서 의대 못 가니까 그쪽으로 쉽게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똑같은 의사잖아요. 어느 나라 의대 교육이 엉망이겠습니까? 단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드리자면요. 나이지리아가 지금 아주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리입니다, 나라가. 그리고 나이지리아는 어쨌든 영국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이민자들도 많이 들어가고 원래. 하지만 나이지리아의 젊은 의사들이 영국으로 많이 지금, 어떻게 보면 엑소더스라고 하죠. 빠져나갑니다. 예.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나이지리아 의대 나온 거잖아요. 영국에서 나이지리아 의사들 들어오면 자격 전환해서 영국에서 의사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예를 들어드리는 건 적어도 한국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해외 의대 생각할 때 나이지리아 의대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 나이지리아 현지에 계신 교민분들 자녀 외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교민분들 자녀도 꼭 아프리카에서 의대를 가더라도 나이지리아 의대보다는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또 주변국을 선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국에서 나이지리아 의사도 영국에서 의사 생활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적법하게. 즉 어느 나라든지 인가받은 의대라면 그 퀄러티에 대해선 의심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느 나라가 의대를 막 운영하겠습니까? 정말 이상한 나라 몇 나라 아니고는 의대는 모두 퀄러티가 똑같습니다. 시설이나 이런 게 조금 열악한 나라들도 있겠죠. 하지만 의료 교육은 어느 나라나 소홀히 할수 없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하신다면 꼭 해외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내가 국내로 유턴해야 된다. 그거에만 집착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의대 졸업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꼭뭐 영국하고 호주만 있겠습니까? 그냥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예. 그쪽에서 어쨌든 의료 인력이 많이 부족하니까요. 참고로 영어권 국가들은 다 의료 인력이 부족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족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령화 시대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뭐또 팬데믹도 겪었고 그럴 때마다 가장 부족한 직군이 뭐다? 의료 인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의대 정원 3천 명 조금 넘지 않습니까? 거기에 목매기보다는 진짜 의사가 되고 싶고 뭔가 직업의식이 뚜렷한 친구들이라면 한번 해외의대 도전해보고 그 다음에 해외의대 졸업 후 한번 영국이나 호주 그 외에 그런 의료 인력이 부족한 국가에서 의사생활을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